여태까지는 우리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봤고 이번에는 우리 동사의 피를 한번 보자. 동사의 피. 피라는 건 선생님이 무슨 뜻이라고 하지 항상? 동사의 성질에 대해서 보자는 거야. 동사의 성질. 투부정사는 형태가 투 플러스 V이잖아. 동명사는 V-I-N-G이고 얘네들은 하는 역할이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하지만 뭐다? 동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에 피가 흐른다 라고 했었어. 그래서 동사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의미상의 주어예요. 일단은 뭐라고 되어있지? if to 구문에서 주로 사용한다. if to 구문에서 주로 사용. 그 다음에 for 플러스 목적격, of 플러스 목적격. 이 둘의 차이는 of는 인품과 성품이 쓰일 때 쓴다라는 거고 동명사는 소유격하고 목적격이야. 이렇게만 봐서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 잘 모르니까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자. 그 전에 이거 기억해 두고 가자. if to 구문에서 주로 사용하고 for 플러스 목적격, of 플러스 목적격. 인품, 성품, 소유격, 목적격일 때 사용한다. 자, 예시를 보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자. He likes to play football. He likes to play football. To play가 투부정사야. 자, play 하는 사람이 누굴까? He잖아, he. Like 하는 사람도 he. Play 하는 사람도 he.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가 없어. 왜? 이 플레이를 하는 사람은 이미 나와 있잖아. He라고. 근데 이런 예시를 보면 It is hard to play football. 축구를 하는 것은 힘들다. 라는 무슨 구문이야? 가주어. 가주어 구문이야. 근데 여기 문장에서 보면 이 to play 하는 게 누군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알기가 힘들어. 그래서 굳이 안 써도 되는데 나는 굳이 to play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말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요 사이에다 넣는 거야. 뭐라고? for 플러스 목적격을 넣는 거야. 그러면은 for 뭐 그라면은 him, 그녀면은 her, 나면 me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이 play가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지.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 it is rude of him이라고 쓰이네. 아까 선생님 of는 뭐라고 했지? 인품이나 성품을 나타내는 거지. 이런 단어가 오면 우리 뭐를 쓴다? 오브를 쓴다. 자, 왜? 이 문장에서는 지금 투부정사가 to speak잖아. 말한다. 누군지 알아볼라? 이제 알 수 있지. 힘이 나는 거. 이게 없다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이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야. 얘 같은 경우는 he랑 겹치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어. 하지만 이런 가주어를 쓰는 문장들에서는 누가 하는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알려주고 싶으면 우리가 이렇게 for 목적격이나 of 목적격을 쓴다라는 게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왜 it to 구문에서 자주 사용하는지 알겠지. 자, 그 다음 보면은 I am sure of 확신한다 무엇을 ing, sure of ing 동명사를 취하는 건데 여기서 succeeding, 성공하는 것을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가 성공하는 것을 확신한다 라고 해서 얘도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여기다 쓴 거지. his도 되고 목적격도 된다고 했으니까 him도 쓸 수 있겠다. 알겠지? 다시 한번 얘처럼 나타내는 게 있으면 굳이 쓸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렇게 나타내는 바가 뚜렷하지 않을 때는 우리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동명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두자. 이번에는 목적어를 해보자. 이거는 이 목적은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영어를 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구조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았으면 해서 준비했거든. 자, 2 플러스 V, 투부정사 쓰였어. 동사야? 아니야. 명사고 형용사고 부사야. 하지만 얘도 동사에 피가 흐른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만약 타동사가 쓰인다면 우리 뒤에 뭘 쓸 수 있어? 목적어를 가질 수 있어. V-ING도 마찬가지야. 동명사도 얘도 형용사고 명사고 부사인데 만약에 이 부위가 타동사라면 우리는 목적어를 쓸 수 있다라는 거. 예시 통해서 한번 볼까? To organize 여기 to 부정사 쓰였네. To organize 해서 무슨 자리에 쓰였니? 주어 자리에 쓰였다.
To organize is the most fun part of moving. 이사하는 것의 가장 재밌는 부분은 정리하는 것이에요. 라는 건데 정리하다 을르 정리하다 을르 아 쓸 수 있겠다 그치? 그럼 뭐를 쓰면 돼? 여기다가 무엇을이라는 플로우디스를 우리가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목적어를 우리가 써도 된다라는 거. 다음 문장 중에서 볼까? I really enjoy, I enjoy watching 보는 것을 enjoy 동명사 watching 뭐뭐하는 것을 자 근데 여기서 동명사를 목적어 자리에 썼지만 보다 을를 보다 을를 보다 을를 얘도 쓸 수 있겠네요 보다 을를 을를이라는 목적어 취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도 여기에 뭐 movie 같은 목적어를 우리가 쓸 수도 있다 혹은 to 부정사를 쓸 수도 있겠지 왜 to 부정사도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 맞으니까 명사니까 그치?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라는 걸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었어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의미상의 주어하고 목적어에 관련된 거 한번 봤어요